39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하는데 우리 친구들 항상 미지수 설정 잘 하시고요. 복소수 연산할 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꼼꼼하게 분리시켜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A1부터 그렇지? A2 이게 A20까지 있네 그렇지? 예, A가 지금 20개까지 있어 20개 오케이? 그때 20개 중에서 마이너스 1짜리도 있고 i도 있고 1-i 중 하나의 값을 갖는데 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몇 개 들어갔는지 몰라 i도 몇 개 들어갔는지 몰라 1-i가 몇 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걸 다 합쳐서 20번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게 있어 x개라고 할까? i개를 들어가는 걸 y라고 할까? 1-i를 들어가는 개수를 z개라고 하냐 그럼 이걸 다 합해서 몇 번 들어가는 거야? 20번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미지수 설정하는 게 포인트였어 이 문제에서 포인트 됐습니까? 그 다음 차근차근 그런데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땡땡땡 A20의 제곱이 실수 부분은 8이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2가 나온대 그럼 이걸 계산해 봐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렇죠 제곱을 해봐야 될 거야 제곱 제곱 어우 제곱 어우 제곱을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나오니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의 제곱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나오지 그래 안 좋은 친구들 됐습니까? 그놈이 이놈의 제곱이 x개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뭐 이놈의 제곱이 그렇죠 y개 있는 거고 그 다음 이놈은 z개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x 빼기 y 마이너스 2zi가 오케이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8-12 i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제곱 제곱 했더라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마이너스 1이 x개 있고 i가 y개 있고 1-i가 z개 있는데 이걸 제곱했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x 빼기 y 마이너스 2zi는 8-i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네 우리 친구들 실수는 실수기 그렇지? 실수 x 마이너스 y는 8이 되고 실수 부분 됐습니까? 이제 허수 부분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2z는 허수 부분 마이너스 12가 되겠어 어머나 세상에 z값이 구해졌다 z값이 얼마니? 그렇지 6이 되지 z값이 6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x 빼기 y가 8이었고 그렇죠? 됐습니까?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 2야 하니까 식 4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됐어요? 예. 그럼 더해줄까? 나 더하는 게 좋아. 2x는 22가 되니까 x는 11이 되겠어. x값 나누는 친구들 x는 11. x는 11이야. 그럼 17이니까 y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는 끝났네요. 마지막 뭐니? A1부터 A20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때 실수와 허수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봐봐. x개가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친구들 x개가 11개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짜리가 11개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i가 몇 개 있어? 우리 친구들. 3개 있죠? 3 곱하기 i개 됐습니까? 그럼 z개 6개 있지? 6개 z가 뭔데? 1-i잖아 우리 됐습니까? 이게 a1부터 a20까지 합이죠 11개 3개 다음에 14개 6개 20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11개 있고 i가 3개 있고 1-i가 6개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1이고 우리 친구들 이놈은 3i고 자, 분배법칙 하자, 살포시. 그러면 6, 마이너스 6, i가 되네.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그 다음, 마이너스, 몇이니? 마이너스 5. 그렇지, 우리 친구들. 허수는 허수끼리. 그 다음, 마이너스 3, i가 되겠네. 그래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우리 친구들.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 근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두 수의 합이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8이 나오겠네. 답은 1번이 되겠어. 다시 한번 포인트를 두자. A1부터 A20까지 20개가 있는데, 20개가 있는데, 20개 중에 마이너스 1짜리도 있고, i도 있고, 1-i도 있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몇 개인지 몰라요. i도 몇 개인지 몰라요. 1 마이너스 i도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20개구나.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설정하는 게 포인트였어. 두 번째, 제곱을 해주고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 i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i의 제곱하면 2i잖아. 그래서 이놈이 x계 있고 이놈이 y계 있고 이놈이 z계인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8-12i야. 그럼 이놈이 실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친구들. 실수. 그래. 실수 부분이 8이 되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여기서 z값을 구했고 이 두 수를 연립해서 x값, y값, z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대입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하면 돼. 복수수 연산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예.